좀 내려오세요. 오케이. 너무 올라왔어. 다시. 오케이. 더 내려오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시면. 무릎 꼬부려보세요. 무릎 꼬부리고. 현재 환자분은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어깨 뭉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슬링 치료를 통해 목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목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치료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슬링 치료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고 몸 전체의 전반적인 근력과 운동 손상 방지를 위한 치료법입니다. 환자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여 근육 활성화 운동을 도우며 신체 밸런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슬링 치료 대상자들은 목, 허리 통증이나 무릎, 어깨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측만증이나 거북목, 골반 뒤틀림 등의 신체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슬링 치료의 효과는 몸의 중심, 코어의 안정화 운동 및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육의 밸런스, 스트레칭, 근력 강화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고개를 이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슬링 치료 횟수 및 치료 시간은 왼쪽. 환자 개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강도나 횟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은 주 2회에서 3회 교정 치료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슬링 치료의 장점은 치료 목적에 따라 슬링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매트 운동보다 감각 운동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화 운동과 신경근 조절 운동이 가능하고 통증 없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링 치료 시 주의사항은 통증이 심하거나 슬링 위에 매달려 있을 시에 불편함이 있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슬링 치료는 주 2회에서 3회 2주 정도 치료를 실시해보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원장님 진료 및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절 기름칠하는 컵을 만들어 목을 뒤로 젖힐 때 소리 난다 있죠? 네. 이걸 약간 당기고 이걸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서 뒤로 젖혀봐요. 이거 돌리면 이거 틀면서 고개 젖혀봐. 뒤로 이거 젖혀봐. 그래서 정원이 젖히고 다시 뒤로 젖혀. 이렇게 옳지. 다시 올리고 뒤로. 오케이. 됐어, 지금. 오케이. 어떠요? 아니. 힘내시고. 잠깐 했어요, 지금. 잠깐 했는데, 너무 지고.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진 않았어요. 이거 이제 운동시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렇게.
컴퓨터 베이스.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프네. 여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리고 스톱 당기고 이거 올려보세요. 일단 그렇죠. 근데 유지 10초 유지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내리시고 올려보세요. 다시 어디서 어때요?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환자가 아니네. 환자가 있어야 재밌는데. 그 다음에 젖혀서 당겨서 올려보세요. 자 그대로 지어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젖히는 거 뒤로 젖히는 거 이렇게 누르면서 그렇죠. 아 원위치 이거 두 상태 유지하시고 뒤로 뒤로 젖혀 다시 뒤로 뒤로 오케이 마지막 다시 뒤로 젖히고 오케이 끝내시고 당기고 올려볼게요. 유지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내리고 턱 당기고 본인 일 보세요. 올려보세요. 본인 일 그렇죠. 유지하세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내리고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홍대에 들어가서 해줘. 당기시고 턱 당기고 들어보세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더 올려 그렇죠. 유지하세요. 그대로 유지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엉덩이 먼저 내리시고 등 내리고 오케이 내리지 마시고 등 먼저 올려 등 먼저 올렸죠? 네. 엉덩이 드세요. 엉덩이 들어 살짝 오케이 그대로 유지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먼저 내리고 엉덩이 먼저 내리고 등 내리고 오케이 자 고개 돌려보세요. 같은 거 보시고 괜찮아요? 네 목은 이제 목 어깨는 이 정도인데 계속 뭐 다른 데 가서 이어서 할까요? 아 괜찮아 여기 그만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만이 될 것 같아. 허리 할까요 허리? 네. 다시 약간 그 등을 먼저 올리세요. 엉덩이 들어가요. 그렇죠. 유지하세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먼저 내리고 등 내리고 테스트
문을 펴보세요, 일단. 그래서 마크 세우시고, 이 반대편 다리는 반대편 높이에 맞춰요, 이렇게. 그렇죠? 맞췄죠? 네. 뒤에 오금 누르면서 엉덩이 들어보세요. 브릿지. 엉덩이 더 들어. 들어 올려. 그대로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손을 이렇게 보세요. 자, 다시 문을 펴시고, 발끝 세우고, 자, 엉덩이 들어보세요. 힘듭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오케이. 기다릴게요. 양쪽, 어느 쪽이 잘 밸런스가 맞나 확인하는 거. 발끝 세우고, 똑같이. 이쪽 눌러서, 오금 눌러서 뒤에 올리세요. 엉덩이 올려. 그렇지,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어디가 힘드세요? 이쪽이 더 힘들어. 이쪽이? 응. 오른쪽이 약한 거. 내려보세요. 이제 엉덩이 드세요 하면 동시에 드는 거. 같이, 다리랑 같이. 아까처럼. 아까처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내리고, 내릴 때는 이렇게. 다시 올려보세요. 그렇죠. 내리고. 자, 사이 번복할 거예요. 올려보세요. 동시에. 내리고. 다시 올리세요.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마지막 한 번. 올리고. 내리고. 잘한다. Thank you.